돌아다니면서 저를 사칭해갖고 이로치를 리뷰하겠다고 지금 돌아다니는 사칭꾼이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지금 트위치에서 생방송 중인데 제가 오늘 이벤트를 합니다. 오늘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 하는 포켓몬이 사실은 이로치 리자몽입니다. 내가 오늘 이걸 나눠주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이걸 리뷰한다고 빌린다고? 이 멍청한 새끼가. 아무튼 오늘 되게 재밌네요. 오늘 큰 이벤트를 하는 날인데 오늘 이벤트 이렇게 총 이로치 4마리랑 얘는 마스터볼 그리고 얘는 완육개체 그리고 여기에 육간몽 외제 4마리 이렇게 오늘 이벤트를 하는 날인데 단톡방에 들어가 계신 제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일렀어요. 제보를 했어요. 지금 보고 있니? 나 네 아이디도 알고 있다. 트위치 아이디도 알고 있고 네 인게임 아이디도 알고 있어. 너 바짝 엎드려 사과하러 와라. 죽는다 진짜. 너 경찰서에서 보고 싶니? 사칭죄가 얼마나 큰지 아니? 지금 이 영상 보면 너 댓글로 사과를 달든가 방송으로 찾아와서 사과 안하면 그리고 네가 사기치러 다닌 데에서 다 사과 안하면 너 경찰서에서 볼 줄 알아. 알았어? 재밌는데? 아무튼 여러분 저는 절대로 누구에게 포켓몬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포켓몬을 잠깐 뭐 하겠다고 하거나 그런 걸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특히 단톡방 같은 데서 왜 믿고 줘요? 나하고 아는 사이도 아니면서 주지 마세요. 아셨죠? 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원래 이런 영상까지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누가 유튜브 댓글에 단톡방에서 구걸하고 다니냐고 나한테 댓글을 달았어. 누가 아 승질나. 야 내가 주면 좋지. 오늘 내가 육감목만 10마리를 넘게 나눴는데 아무튼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지금 나를 사칭하고 다니는 너는 빨리 와서 반성문 100장을 쓰자. 안 그러면 죽는다. 자, 아이고 급하게 영상을 또 찍어야 되겠네요. 아 죽여버릴까 보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절대로 누구에게 포켓몬을 빌리거나 아 웃겨 그런 걸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칭하고 다니는 친구의 트위치 아이디와 인게임 아이디를 이미 확보해놨습니다. 걸리면 뒤진다 너 진짜. 빨리 와서 사과하자.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 닉네임 공개할까요? 닉네임 공개하자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닉네임 공개하겠습니다. 닉네임이 마스터볼이었지. 마스터볼. 마스터볼이었고요. 그리고 제 닉네임은요 윈드예요 여러분. 자 제 닉네임까지 확인해 드릴게요. 윈드아젠데 닉네임이 윈드란 말이야. 제 닉네임 확인해 드릴게요. 자 윈드 보이시죠 여기 윈드. 제 닉네임은 윈드고요. 저는 누구에게 절대로 빌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의 포켓몬 닉네임은 마스터볼이고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트위치 아이디는 MJMK3377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요즘에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또 처음이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영상 끝.